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인생의 서론도 적고 본론도 자기들이 적고 결론도 자기들이 내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인생의 서론을 계획하도록 하는 것 그대로 내버려 놓습니다. 본론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묵인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절대로 인생과 세상 만사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지 사람에게 내리게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대군중이었습니다. 언어도 하나고 민족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질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살기 위해서 이곳에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피하자.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돌 대신에 벽돌을 굽고 그리고 석층으로 칼을 삼아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가장 거대한 토목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는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일심으로 하기 때문에 점점 탑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도 절대로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탑은 하늘에 닿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는 절대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이 종족도 하나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협조가 잘 되고 이들이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감당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 공사를 중지시키자.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난 다음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게 말하는 거죠. 순식간에 말이 달라지십니다. 똑같은 한 가지 말을 하던 사람들이 그만 영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말하고 독일어를 하고 한국어를 하고 일본 말을 하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위에서 자 벽돌을 올리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석층을 올려주지요. 석층을 올리라고 하는데 흙을 올려오죠. 지퍼 올리라고 하는데 돌을 올려오죠. 말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고함을 치고 주먹질을 하다가 뿔뿔이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온 지면으로 흩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며 여기에서 온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서양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한국말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다고 그래서 내가 왜 힘이 드는지 아느냐 모르겠다 그랬어. 바벨탑 만들 때 한국 사람이 열심이 많아서 제일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언어의 혼잡을 많이 당해가지고서 가장 어렵다. 그런 제가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를 가지고서 서로 통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그들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지만은 그리고 그들 계획대로 서론을 세우고 본론으로 열심히 설계를 하고 그리고 물자를 공급하고 일을 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도장을 찍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안 돼. 결국엔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생의 바벨탑을 우리가 쌓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하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 와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었었습니까?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사람이 만드셨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물을 지었었으므로 만물을 소유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사람이 만유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이 세계를 경영하는 경영의 모든 권한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추나 추동 사시절이 조금도 변함없이 정연하게 다가오고 온 천체가 자기의 진로를 정연하게 가는 것은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은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은즉 우주의 끝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이 우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주를 마지막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저항을 하고 온갖 괴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결론을 내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항해서 하는 모든 인간의 일들은 허무 맹랑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작정하고 정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일생을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성경 시편 139편 16절에 내 경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스 1장 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와 같이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보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일생을 하나님이 다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록한 뜻에 반역하고 반항해서 자기 뜻대로 나가면 가시밭 엉겨치기를 피를 흘리며 그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결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결론 지어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과 지옥으로 이미 결론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결론 내려놓은 그 결론에 사람들이 아무리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해도 그 주먹은 썩어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지옥도 없다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우주를 경영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은 내려놓은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결론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미 내려놓은 결론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뿐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뭐 김일성이가 원자 핵을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중공이 강대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서론과 본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버려 놓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그 결론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환상 가운데 본 것을
다니엘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환상원에 보니 큰 우상이 하나 나왔는데 그 황금은 머리요, 은의 가슴과 양팔, 그리고 동의 허리, 철각, 철과 진흙의 열발가락, 그리고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인데 이것을 다니엘이 알아내고 해석을 해주었었습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해석한 것을 보면 다니엘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약 6,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여상하게 예언해 놓았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약 2700년 전에 예언한 사실인 것입니다. 황금의 머리는 바벨론이요, 은의 가슴과 팔은 메대와 파서나라요, 그 다음에는 이 동의 허리는 헬라요, 그 다음에 두 철각은 로마요. 앞으로 로마에서 마지막 때 열발꾸락 시대가 오는데 이 열발꾸락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열국에 모여서 구라파가 한 나라로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떠지는 돌이 내려와서 그 우상을 침해 그 우상은 풍지박산되어 흩어져버리고 그 돌만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종결지으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주를 다스릴 것을 예언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열국시대가 전개되어 왔는데 마지막 그 열국의 로마의 판도에서 열발꾸락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판도, 유럽에서 열발꾸락시대가 오는데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이 열국이 합쳐서 통합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늘에 손으로 떼이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고 말했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더 계속해서 그 이상을 보았는데 그가 보니 지중해에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만 거기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그 다음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철이가 있는 짐승이 나오는데 열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사자는 역시 바벨로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곰은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 파사를 말하고 그 다음 표범은 바로 메대와 파사를 정복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천리가 있는 짐승은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의 모든 알려진 세계를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판도는 이제 이 무시무시한 짐승의 머리에서 열뿔이 돋아나다는 것입니다. 열뿔이 돋아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적은 뿔 하나가 나다니만 세 뿔을 뿌리쳐 뽑아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는 말을 하고 성도와 싸워서 이기더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세계를 지배하더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에 다니엘이 본 우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옛 로마 판도에서 열국이 생겨나고 열국에서 무서운 지도자가 생겨나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정복하고 세계를 3년 반 동안 무자비하게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역사의 결론을 이렇게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미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일어나서 패권을 주장하든지 그것은 인간들이 서론과 본론을 전개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 결론은 이미 나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 권세를 다 피하고 인간 나라를 다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라를 받아서 무궁토록
세계를 다스릴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내려놓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지 하나님의 결론을 무시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결론을 자기가 내려보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를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할 것을 말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형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 꿈꾼 자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보자. 이 꿈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서 목축하는 현장에 온 요셉을 잡아서 그를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라비아 대상이 오니까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애굽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 꿈쟁이 보아라.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가 아무리 꿈을 꾸어도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시니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 꿈이 흐뭇맹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므로 말미암아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간의 계획으로 서론과 본론을 전개했습니다. 애굽은 무서운 곳입니다. 요셉은 그곳에 내려가서 보디바르 집에 종이 되어 뼈가 어스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모함을 당하여서 그는 시위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희망이란 없었습니다. 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어그러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다 도망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당한 지 13년 만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되었고 훗날에 기근때 양식을 살아온 형들이 모두 다 국무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멸하고 인간들이 사물의 결론을 내리려고 해도 그거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십시오.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과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구원의 계획을 물어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제로 예수를 잡아 빌라도의 심판을 받아 가장 극적인 골고다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끼시고 피를 흘리시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 고통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고 피와 물을 다 썼고 이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은 그를 내려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랄 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세주를 잡아서 죽여서 장사지내보고 말았다. 이제 그 소리는 잠잠해졌다. 그의 사형은 끝났다. 그의 구원한다는 소위 그 모든 일은 종결이 되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사람이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잠잠해지고 그리스도의 입을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마시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온 예루살렘을 뛰어 흔들고 유대를 뛰어 흔들었으며 사마리아까지 꽉 채우고 이 복음이 줄기차게 나가서 결국엔 유대를 정복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를 무릎을 꿇게 해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와 유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이 유대를 점령하고 온 로마를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는 것이요.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저희 온갖 계획을 다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해도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태도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의 서론도 본론도 사람이 전개할 수 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과 협조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절대 주인이요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요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우리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천국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그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값주고 사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바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요.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할 일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이 하는 것입니다. 종이 금방지게 내가 우로 가겠습니다. 좌로 가겠습니다. 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우로 가라면 가고 좌로 가라면 가고 주인이 시키는 일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요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처음부터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 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나운 짐승이 오면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지켜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중에 우리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 들어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중에 천국 우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가 양인 이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갓 길로 새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달린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서론부터 시작해서 본론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결론도 하나님이 내린 데 순복합니다. 이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알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신지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실 것이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손잡아 이끌기 위해서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보혜사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주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고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흥함이 많고 파도가 요란스럽습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신장로를 통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 대신 자기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닦아놓은 신장로를 떠나서 내가 길을 닦아서 살려 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땀을 흘리게 되고 가시에 찔리고 은극히에 휘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서 나뉘라고 했으며,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아무리 삶의 서론을 적고 본론을 집행해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는 하나님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주님께서 결론 내리십니다. 그럴 때 인간의 모든 살아온 일생은 다 흐무맹랑하게 되고 인류가 도모한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개인이나 인류 역사의 결론을 인간이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요,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주권으로서 온 우주와 인류와 만물을 다스린 것을 알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로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일은 아름다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론 내리는 세상은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서론과 본론을 전개하고 결론도 자기가 내려보려고 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여태 세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의 결론을 내리도록 허락한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국가에게나 세계에게나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겸허하게 낮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